수능을 본다면은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들, 수시생들 뭐 이런 분들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누구보다 긴장을 많이 할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죠. 예. 되게 네.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을 네. 좀 평소 실력보다 수능 당일에 네. 좀 더 실력 발휘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저는 일단은 많이 빌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예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하더라도 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추락해서 좀 많이 빌어줬으면 좋겠고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시험 칠 때까지 막 애를 억압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편안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수능 전날이라든 수능 당일에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디 절에 가서 네네 네네 네. 전하시는 경우도 네네 많죠. 네. 그것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정성입니까? 네. 공은 무시 못해요. 아, 네. 공을 그러면은 진짜로 수능 보는 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 더 하고 그리고 너무 닥달하지 말고 그 애한테 편하게 대해주기.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선정 혹시 있었어요? 아이 대학 진로 문제로 네. 대학 우리 좀 부재 좀 해주세요 이런 선정 있나요? 있죠. 에피소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초를 많이 밝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없이 뭐 이럴 때서 뭐 부족 같은 거는 못 찍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많이 빌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초를 많이 켰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특별히 어떻게 뭐 해주는 이런 것보다 그냥 저희는 뒤에서 많이 빌어줬던 거 제가 많이 빌어줬던 기억 예. 아, 그럼 그렇게 초를 켜서 빈다고 하면은 네네. 선생님이 정성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네네. 실제로 더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솔직히 붙을까요? 했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붙을까요? 아, 이렇게 해서 오면은 솔직히 우리가 0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좀 힘들겠다라는 손님 있어요. 네. 아 솔직히 있어요. 네. 아 그럴 때 되게 난감해.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빌어주는 거야. 더 열심히 빌어주는 거고, 딱 느낌에, 아, 이 친구는, 아, 좀 붙겠다. 예. 이 친구는 좀 잘 되겠다. 이런 느낌도 받는 사람도 있어. 예. 그런 게 먼저 보이더라고. 네.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붙을지 안 붙을지. 예, 그 기운을 알겠더라고.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고려대? 네네. 연세대 이렇게 있어요. 네네. 고려대에 저는 붙는데, 연세대 제가 안 붙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부모님들이 아, 자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욕심을 부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삼수하고 사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 조금 낮은데, 예, 그냥 이 애한테 맞는 예를 들어서 정말 막 그냥 까딱까딱 하는데 막 서울로 막 보내고 싶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그 애한테 맞는 대로 집어넣으면 충분히 붙을 건데 그거를 너무 욕심 부모님들 욕심을 내서 막 그냥 서울로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서 자식들을 너무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욕심 버려야 돼. 예. 그렇다고 서울대 나온다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학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렸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감사합니다. 네.